대리의 숫자가 47이라고 쓰여있는데요. 저희는 저것을 판이라고 부릅니다. 여기는 총 52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한 판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현충원은 남자의 유공자 유해가 없어도 배우자가 순환했을 경우 유가족이 신청하는 이제 현충원 충원단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렇게 좋은 또 경험을 한 것 같고 또 미처 알지 못했던 무명 용사들의 또 이야기의 스토리를 또 들어볼 수 있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분들 덕분에 또 나상호란 사람이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을 수 있었으니까 이 뜻깊은 또 기운을 받아서 저희가 올 한 해 또 이제 전지훈련부터 잘 치러가지고 뭔가 더 목표를 더 강하게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FC서울 팀도 작년보다 또 재작년보다는 더 나은 시즌으로 힘차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. 사실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호흡 영령들, 전무 장병들의 감사하는 마음, 그래서 그 존재 이유가 이제 저희가 있는 이유여서 그분에 너무 감사한 상황이고 올 동계 훈련 첫 이제 합숙을 떠난 차제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고 다시 한번 호흡 영령들에게.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이 우리 현장에서도 함께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이런 의미들이 퇴색되지 않게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FC서울 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. 그 중심에는 항상 팬분들이 있다는 거. 그래서 그 팬들에 대한 부분도 또한 이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각오를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